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모처럼 시간을 내서 여기 옛날 서울역 건물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KTX 20주년 기념 철도 문화재가 열린다고 해서 그것도 철도 애호가로서 안 볼 수가 없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 전쟁의 상은 스카우 워, 6.25 때 총탄 자국인가 봐요. 이 전체를 다 찍을 생각은 없고요. 이쪽 파트만 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측 법도. 여기가 ITX 마음. 영업 최고 속도는 150km. 현재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이 있긴 한데, 저는 뭐 한번 타본 바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 그 다음에 얼핏 봐가지고는 ITX 마음하고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할수 있는 ITX 새마을로 영업 최고 속도가 150km. 사실 150km 정도 되면 일반 열차로서는 뭐 정말 잘 달리는 겁니다. 그 이상 달릴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잘 달리는 거죠. ITX 청춘 영업 최고 속도 180km. 근데 180km 달리는 구간이 거의 없죠.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드물게 2층. 제가 번번이 예약에 실패해가지고 2층을 지금 타보지 못했습니다. 1층만 타봤죠, 1층만. 이거는 이제 곧 나온다는 시속 320km를 최고 속도로 한다는 MU320. MU320인가? KTX 이음 같은데, KTX 이음하고 MU320하고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MU260, 준고속 열차라고 하는데, 준고속 차량이라고 돼 있죠? 8량 1개 편성. 그렇죠? 그 우리나라 실장에서는 되게 단편성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얘는 시험작인 해무 430.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용적인 영업운전을 할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 430 KTX 3000. 요거는 KTX 3000이 아니라 그냥 KTX, 정통 KTX.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간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이거는 HSR350X. 1996년에 개발 착수해서 시속 시운전 중에 최고 속도 352.4km. 세계에서 네 번째. 동력 집중식 고속차량 자체 기술 확보. 430km. 우리나라에서 350km씩 달릴 일이 별로 없죠, 사실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술 작품들도 꽤 여러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으나, 그렇게 예술 작품은 현재 최소한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못하고요. 여기 몇개 전시물들과 서울역, 옛날 서울역 모습을. 저는 사실은 이 서울역을 아주 어렸을 때 직접 이용해 본 사람이긴 한데, 그때 기억은 그렇게 막 생생하게 남아있진 않고요. 여기보다는 이제 플랫폼만 기억이 납니다. 플랫폼만. 자, 여기 뒤에가 지금 이제 여긴데, 여기는 계단이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구나. 여기서 이제 아마 그 저기 플랫폼으로 가는 계단인가 봅니다. 이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요게 하이퍼루프 튜브인데, 이게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에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기술적 가능성도 문제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경제성도 있고.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실성이 있는 건지는 뭐 상당히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 리니어 신간선 정도만 돼도, 이거는 컨테이너 화차. 컨테이너 화차가 뭐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디젤 기관차 7600호대.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기차의 물리적인 양식까지는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산 김해 경전철. 저도 몇 차례 이용해 본 거죠. 뉴질랜드 마탕이 전문 열차.
뉴질랜드 웰링턴, 수도가 웰링턴인데 슈드웨트 맡아 있는 자 2량 1편성 총 48편성을 현재 운행 중. 현대 로템이 오세아 지역에 추출한 최초의 전동열차. 웰링턴에 있는 전차를 우리가 추출했군요. 3호선, 예, 3호선 같이 생겼네. 색깔도 그렇고. 2호선 전동열차. 예, 여기 이제 인천국제공항 측도 직통열차. 하하하, 그렇군요. 예, 얼마 전에 되겠죠? 전기관차 8283. DB 대배 입환 기관차. 디젤 7581호. 시속 105km니까 조금 아쉬우겠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러나 뭐. 이거는 이제 지금은 다 사라져간 도시통근형 디젤 동차. 시속 120km. 시속 120이면 상당하죠. 120km. 초기 2호선 전동차. 네. 아, 이거 플랫폼이구나. 네, 플랫폼인데, 저기 아까부터 ITX 마음이 입환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역장실. 저 옆에 돌아가면 귀빈실이 있는데요. 역장실을 이제 귀빈실 옆에 배치해서 항상 응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쪽 플랫폼으로 직접 내려가는. 여기는 귀빈실. 아, 과연 화려하군요. 요 위에는 용도가 뭐냐? 아, 그냥 전시하는 건가? 네, 각종 설비들. 네, 각종. 귀빈실. 네.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풍경을 위한 시냅틱 공원. 이거 귀빈 예비실. 수행원을 위한 공간. 참. 귀빈실이 있고, 귀빈 예비실이 있고, 부인 대합실이 있고. 전시물도 좋지만 이런 그 옛날 건물 자체를 구경하는 것도 참 즐겁습니다. 네. 이게 참, 참 대단한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 시절에.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정도 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본 전시물은 또 언제든 또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또 업무 관련해서도 좀 빨리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제한이 좀 있네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KTX 20주년 기념 철도 문화재 Journey Beyond Plus 여정 그 너머 Journey Beyond Plus 여정 그 너머의 관람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예, 뭐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전시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뭐 철도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는 한 번 정도 들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벌써 이제 KTX가 20주년이 되었군요. 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KTX가 들어와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객철도 현황은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여객철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 철도문화, 철도 환경 자체가 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한때는 뭐 완전히 버스에 밀려, 자동차 버스에 밀려서 사라져갈 것처럼 보였던 철도가 일본의 신간선 을 기폭제로 해서 근본적으로 되살아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됩니다.
사실 1964년도에 일본 신간선이 세계 최초의 고속철로 개통돼서 교통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2004년,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한 40년이 늦었네요. 40년.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40년의 한 중간쯤 이미 그 일본에서의 신간선의 활약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당시 우리나라에는 고속철을 도입하지 못하고 열차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거죠. 예,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그런 일들이 많기도 합니다. 예,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관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